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엄마한테는 아마 작년이 예. 지옥이었을 것 같아. 지옥도 그런 그쵸? 그냥 엄마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대신 죽었으면, 아니면 내가 대신 갔으면, 아니면 같이 누워서 갔으면, 손잡고. 딱그 기분. 예, 맞습니다. 그쵸? 예. 가슴속에다가 누구를 묻었어요? 딸내미를 묻었죠. 또 누구를 묻었어요? 아버지, 친정 또 아버지. 있어요? 한분 더. 한분 더. 나 이분은 먼저 뭔 친척이니까 예. 묻지는 않았겠지만, 예. 지금 작년 올해, 예. 지금 초상이 지금 네 분이 들어와요. 다른 분들은 모르겠고, 예. 그냥 딸내미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아픈 병이다. 이제 예. 그랬으면은 예. 엄마가 조금 여유의 시간이 좀 있었을 것 같아. 근데 예. 자식을 묻은 사람이 무슨 여유의 시간이 있을까? 그치? 아무리 아프다, 뭐 예를 들어서 죽을 병을 걸렸다 치더라도 어떻게 마음에서 자식을 놓겠어? 그렇죠. 또 어떻게 부모를 마음에서 그래서 놓겠어? 예, 맞죠. 그쵸? 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살 수가 없어요. 아버지도 고생 많이 하셨고, 엄마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작년에 어떻게 사셨을까? 그냥, 저물 보다가 말이 안 나오네. 응? 그냥, 우리 엄마가 저처럼 수더분하게 생겼는데, 엄마가 원래 남들한테 모진 소리를 못 하시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싸우는 거 예, 싫어하고. 엄마가 성격이 그래요. 모진 소리 못하고, 내가 양보를 했으면 양보를 했지. 남들한테 엄마가 막 나무꿀 욕심내고 그런 분이 아니란 말이지. 그쵸? 근데, 그냥,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 내가 뭘 이렇게 잘못하게 살았는데. 내가 뭘 이렇게. 내가 누구한테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쳐? 딱 엄마가 그 짝이었을 것 같아. 그렇죠. 작년에 내가 진짜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작년에. 예, 맞습니다. 그냥, 아, 내가 남분들한테 죄를 주고 살았더라면, 내가 죄를 지어서 천벌을 받나 보다. 내가 예.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곤욕스러운 인생을 지금 살고 있나 보다. 그렇게 말을 했을 텐데, 내가 보는 엄마는 절대로 남들한테 죄를 짓고 사는 엄마가 아니고, 아버지가 죄를 짓고 사는 아버지가 아니야. 남들한테 베풀면 베풀었지, 남은 거 억지로 뺏는 분들이 아니란 말이지. 예, 맞습니다. 근데 한번 물어봐. 딸이 예. 왜 자꾸 보이기를 예. 자궁이라 그래야 되지. 예. 자궁에 피가 이렇게 범벅이 보여? 범벅, 예. 유산. 가기 전에, 얼마 전에 유산도 했고, 예, 대장 쪽으로 용종들이 막 여러 수천 개가 전부 막 그게 막 뭐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다 화가 나가지고, 그것들이 막다 달라붙었대. 접착, 뭐랄까. 아, 뭔 붙는 말인지 쪽, 알겠다. 근데 순식간에 그냥 뭐 유산의 그 후유증도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냥 내가 그 유산의 그것도 애기가 그냥 뭐라 그러지? 애기를 유산도 있지만 아기를 낳은 것도 얼마 안 돼서 또 이렇게 간 걸로 보여요.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피에 그 자궁의 피, 우리가 애기 낳을 때 피흘리잖아요. 저는 그걸 말한 거예요. 그냥 애기도 놔놓고 애기도 키워보지도 못하고. 저도 그렇게 많이 물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간 걸로 느껴지는데 맞아요? 젖이 안 나와가지고 모유가 안 나와가지고 우유로 먹였거든. 그래요. 그러니까 애기도 자기가 자기 손에서 엄마 내 자식을 부탁한다 그 말도 못하고 그냥 맞아요. 병원에 갔다가 눈 뜨다 보니까 저승이래. 예, 맞아요. 이승이 아니라 눈 뜨다 보니까 저승이래.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냥 엄마한테 딸말 들어보고 왔어요. 딸 목소리 들어보고 왔어요. 너무나도 엄마 아버지를 너무 존경했대요, 지가. 맞아요. 내 할아버지를 통해서 지금 내가 그 전해드린 거예요. 너무 존경했는데.
딸이 좀 시집을 좀 일찍 갔나 봐. 예. 직장 생활 좀 하고 시집을 간 게 아니라 예. 졸업하고 그냥 바로 시집을 간 것 같아. 예, 예, 맞아요. 그래서 사회생활도 모르고 예. 그리고 그냥 엄마밖에 모르고 예. 아버지밖에 모르는 상태에서 시집을 예, 가서 예, 맞아요. 남들하고 막 어울리는 법도 잘 몰라요. 예, 맞아요. 내 엄마하고 예. 어울리는 법밖에 몰라요, 딸이. 예, 그래서 예. 내 엄마 그늘에서 예. 내 아버지 그늘에서 예. 천년 만년 살 줄을 알았는데 예, 맞습니다. 지가 천년 만년 살 줄을 예. 알았는데 자식 낳고 또 신랑하고도 사이가 좋았대요. 예, 좋았죠. 예, 신랑하고도 예. 진짜 너무 좋았대. 예, 예, 친구 동갑이니까 예. 친구처럼. 우리가 예. 하늘이 질투한다 그래야 되지. 우리가 물이 질투한다 그러지. 아버지 크게 울었대. 물이 질투한다 그래야 되지.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주래, 딸이. 엄마, 엄마 정신 좀 차려주래. 엄마가 정신 차려야 된대. 내가 오니, 어? 손주 보면서 정신, 어, 자꾸 살라고 내가 얼마나 독하게 마음먹고 있는데. 엄마가 정신을 차려야지. 자기가 키우지 못하고 가. 지 새끼! 엄마가 키울 수밖에 없대. 한번 물어봐. 그의 여섯 살 키워놓고 갔어? 예. 6살 키워놓고 갔어? 예. 지가 그 6살 키워놓고 갔대. 어떻게? 6살 키워놓고 7살 될 무렵에 갔대. 예, 맞아. 맞아요. 예, 예. 7월에 갔으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정신 차려 달래. 지가 오라 엄마한테. 엄마 밥 굶지 말고 밥 먹고. 엄마야 꼬박꼬박 챙겨먹고 엄마가 정신 차려서 내 새끼 좀 살려주고 내 새끼 좀 키워달래.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잘 키울게. 걱정하지 마. 너나 가서 편하게 있어. 엄마 갈 때까지. 오지마. 엄마 평생 나이 많이 드셔서 내 새끼 키워주고 아버지랑 오손도손 100년 살다가 그때 올해 지가 자리 잡아준다고. 걱정하지 마. 여기 일어나. 아무 걱정도 하지 말고 너나 마음 편히 잘 있어. 물어봐. 엄마가 한 번씩 예. 몸이 붓는데요. 엄마가 예. 몸이 붓는데 예. 엄마 몸 괜찮은지 그 더러 묻는다고. 어, 당뇨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 약 챙겨 먹을 저것도 없고 제대로 안 먹고. 근데 약 챙겨 드시라고 그러니까네. 그래 지금. 약 챙겨 드시라고 그러고 또 물어봐. 아버지 다친 적 있어? 다친 적 수술한 것밖에 없어. 그거 말하는 거야? 네. 그거 괜찮냐고 또 물어봐. 아, 걔는 여태까지 계속 같이 살면서 계속 지켜봤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이제 몸이 그런 상태에서 지도 고민이 많았죠. 근데 그 어렸을 때부터 그 유전병 때문에 자기 아버지 지금 봐. 그거를 네, 걱정하고 있다고. 네. 그 남 다친 줄 알았는데 자꾸 아버지 모양을 보여줘. 네, 네. 그래서 아버지 그거 괜찮냐고. 괜찮아, 괜찮아. 물어봐. 어, 장인도, 아버지 괜찮아. 관리 잘하고 있어. 아니야.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 엄마는 그게 걱정이라. 난 잘 지내. 어, 다행이다. 난 너무 잘 지내. 다행이다. 나는 엄마는 엄마하고 아빠하고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애기만 부탁한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있는 한은 잘 챙기고 살게. 엄마 한번 만져봐. 엄마 한번 만져봐. 아버지 한번 만져봐.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고 마음 편히 잘 있어.
나 다음 세상에 태어나도 엄마 아버지 딸로 다시 태어날 거야. 그래 잘할게. 고맙다. 아버지한테도 잘할게. 아버지 고맙다. 아버지 아프지만 엄마도 아프지 않을게. 내가 오늘 와서 대신 다 가지고 갈 거니까 엄마 우리 애기 좀 잘 부탁해. 그래, 걱정하지 마. 열심히 똑똑하게 누나 스타일이랑 힘 합쳐서 똑똑하게 잘 있어. 우리 신랑 잘 있어 엄마? 잘 있어. 우리 신랑 나 안 찾아? 가끔 보고 싶고 그럴 텐데 둘이서 잘 있어. 손주랑 그래? 알콩달콩 별 문제 없이 둘이 잘하고 있어. 엄마 나 착했지? 많이 착했지. 너무 착했지. 좋은 날에 우리 애기가 나 물어보면 나에 대해서 다 가르쳐. 그렇지. 다 말해줘야지. 그렇지. 다 말해줄 거라. 걱정하지 마. 너무 착해서 탈이었지 너는. 엄마 나 가야 돼. 여기 많이 오래 앉아있으면 안 돼. 알았지? 아무 걱정하지 말고 가라. 엄마 조심히 내려가. 전화번호하고 갈게. 엄마 나 가요. 아버지 나 가요. 가서 마음 편히 있어.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나 병원 가서 살아서 나올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나 병원 가서 살아서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랬지. 갔는데 그냥. 그렇게 나 쉽게 가고 그러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엄마한테 말을 다 하고 가고 집에 정이라도 하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 애기 옷이라도 한번 사주고 갔을 텐데. 그러니까 그렇지 엄마. 그냥 계약 없이 가서 미안해 엄마. 아니야 마음 편히 그냥 잘 지내고 있어. 그렇게 다음에 또 봐. 걱정하지 마. 아무 걱정하지 마. 다음에 또 봐. 잘 있어. 잘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 있잖아. 걱정하지 마. 믿고. 아버지를 많이 걱정해요.